안녕하세요. 외환동물 개발에서 훈련을 근무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21학번 최은선입니다. 21학번 박지아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관세청 장배 품지경 경인대회에 출전을 했는데요. 관세청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고, 저희 학생부한테는 되게 뜻깊은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학교로는 11개 학교가 출진을 했고요. 팀으로는 52팀. 이 출전하면서 되게 큰 규모를 가지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번에 개인전으로 이루어지는 어젤리티 부분과 팀전으로 이루어지는 플라이볼 부분을 출진했습니다. 어젤리티 종목은요, 핸들러와 반려견이 한 팀이 되어서 순서대로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실수 없이 통과하여 피니시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플라이볼은 어젤리티와 다르게 팀전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인데요. 어젤리티는 스몰, 미디움, 라지로 체급을 나누게 되지만 플라이볼은 체급에 관여하지 않고 팀으로 이루어져서 한 학교를 대표해서 출진하는 종목입니다. 네, 어젤리티 부분은 파트너 경과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하고 스피드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파트너 경과의 호흡을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플라이볼 교회 준비는요, 저희가 안성에 있는 최은석 교수님 센터로 운영을 해서 플라이볼에 대한 수업과 어떤 강아지로 정해야 될지, 어떤 보더콜리가 나한테 잘 맞을지 결정을 해서 이 세 마리가 한 팀을 잘 이룰 수 있는지 조화에 대해서 계속 훈련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박성철 교수님 수업인 핸들러 수업과 훈련 수업, 이 강아지를 만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제 강아지 케어를 하기 위해 그루밍 수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천 훈련장과 광주 훈련장은 넓은 잔디밭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독수코치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넓은 잔디밭이 있으니까 어젤리티나 플라이볼, 프리스비 등 많은 독수코치를 해볼 수 있어서 저희가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 훈련소까지 가는데 왕복 5시간이 걸려서 그게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막상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그런 쾌감을 느꼈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또 1년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좀 더 잘 준비를 해서 더 좋은 수상을 하고 싶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습 때는 파트너 경과 호흡이 맞잖아 많은 실수도 하고 화도 많이 났는데, 실전 대회에서는 그래도 우승 의상을 차지하게 돼서 기뻤습니다. 저는 어질리티 부분에서 1등하는 게 목표고, 어질리티 외 다른 독스포츠도 한번 접해보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제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훈련을 시켜서 대회를 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서 대회를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대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제 경험을 쌓으면서 나중에 훈련사가 되었을 때 독수코치나 다른 훈련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는 장점으로 빛낼 수 있게끔 많은 활동을 할 것입니다.